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서쪽으로 2시간 반. 미처 달도 숨지 못한 새벽길을 가노라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용맹한 부족이라는 마사이족이 사는 나록시가 나온다. 여기서 길도 없는 길을 다시 30분을 더 들어가면 2천여 명의 마사이족이 모여 사는 나이라시라사라는 부락이 가시나무 사이로 나타난다. 아프리카 대륙이 길게 기지개를 피고 일어나면서 각견 병아리와 어미닭이 머리를 쫓고 어린 소녀가 아침을 준비하는지 불을 지피고 있다. 맑은 공기의 푸른 초원, 살찐 염소와 송아지, 그리고 환한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부르는 아름다운 찬송. 어이제나 제나나 우루 예수 자네가 여기 인봉나 아냐아냐 바바 이라고 너기 어이베마 마바나다 건데 마로나니 마이라고 아무아사라바 리다양알버리자 어이제나 누구의 부탁도 없었거늘 외부에서 온 손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벌어지는 동네 잔치. 남정네들은 염소를 잡아 노리끼리 구운 염소구이를 준비하고 아낙네들은 모여 흥겨운 노랫가락과 같이 음식을 준비한다. 사랑이 가득하고 비록 소똥으로 덕지덕지 발라 만든 집이지만 그 안에는 넉넉한 평화가 있다. 그 누가 이곳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저주의 땅이라고 믿을까. 나이라시라사. 그렇다. 그곳은 틀림없이 하늘도 외면한 저주의 땅이었다. 수년을 계속된 가뭄에 땅은 흉물스럽게 갈라지고 가축들은 죽어갔다. 항상 술에 찌들어 있는 남자들은 아내와 자식을 맺으라고 학대에 못 견딘 아낙네는 숲으로 도망을 갔다. 부족끼리의 밥 먹으로 싸움을 일삼았으며 또 서로를 죽였다. 서구 선교기관에 몇백 년에 걸친 선교 역사가 있었지만 뭐 하나 자체적으로 서 있지 못하고 항상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근성이 뼛속 깊이 배어 있었다. 그냥 그렇게 어두운 삶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2년 전 41살의 동갑내기 부부인 신요한 권정미 선교사가 이곳으로 오셨다. 신요한, 그는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과거 한국 정치계 거물의 아들로 부유한 환경에서 살았으나 어린 시절부터 죽음이란 문제에 빠져들게 되면서 자살까지 시도하는 벼랑 끝까지 몰리는 젊은 시절을 보냈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삶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며 영생의 기쁨을 알게 된다. 낯달이 되어 떠돌던 그가 선교사의 길을 택했고 그는 부인 권정미 선교사와 함께 아프리카의 한 귀퉁이에 있는 이 병든 땅으로 2년 전 찾아왔다. 그들은 여느 선교사들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영생이 행여나 눈에 보이는 물질로 그들의 눈을 가리워질까봐
그들에게 물질로 타협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는 그 흔한 사탕 하나도 주지 않았고 낡은 교회가 쓰러져가도 그들의 손에 보수를 맡겼다. 그러면서 그 자신 마사이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생활을 하고 그들의 언어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가르치며 기도했다.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는 선교사를 떠났던 교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거지 근성은 없어지고 봉사정신과 뭐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자립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신요한 선교사는 말한다. 물질로 복음을 전함은 이들은 너무도 가진 게 없기에 그들은 아무에게도 훗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이제 그들 스스로 전도 특공대를 조직해 다른 부족으로 전도를 떠나는 튼튼한 제자로 성장했으며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한다. 하늘에서는 비를 내려주시오. 흉물스럽게 갈라졌던 대지에는 파란 풀이 자라기 시작하고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던 우물물도 드디어 찾아냈다. 이 펌프 시설도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무엇보다도 별만 총총한 새벽에 1시간, 2시간씩을 걸어 이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고 있다. 그렇다. 나이라 시라사는 저주의 땅에서 분명 천국으로 변한 거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단 한 집 한 사람을 이제 신방하고 만나면서 그들과 이제 대화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키스왈리를 여기 이 나라 공식 언어인 키스왈리를 했습니다. 해서 6개월 하고 나니까 조금 대화가 되고 이 키스왈리가 참 쉽습니다, 언어가. 그래서 금방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조금 되니까 직접 이들 집에 찾아가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문제점 이야기하고 또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부도 많이 당하고 하면서 한 8개월을 계속적으로 신방을 다녔습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안 되는 언어에 정말 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정말 예수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언어를 필요할 것도 없고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들 문화에 어떤 대단한 문화를 소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들 사랑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정말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느냐 뭔지 이야기해봐라 했을 때 한 10분씩 그 십자가의 예수와 그 우리의 죄인됨과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구원 그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고 순수해서 그런지 그 자리에서 영혼이 구원받은 다음에 육이 바로 변화받았습니다. 시라사에서 내륙으로 1시간을 더 들어가다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가파른 산길을 40여 분을 걸어 올라가면 야생동물과 꿀로 연명을 하며 사는
도로보 부족의 작은 마을이 나온다. 마을이라 그래도 소똥집 하나 제대로 없고 그냥 나무 밑에서 바위처마 밑에서 살아온 도로보족. 신요한 권정미 선교사는 지난 4개월간 매주 이들을 찾아와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가르쳐 왔다. 마사이 부족에게 그랬듯이 물질로 타협하지 않으며 산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평평한 곳에 나무 의자를 갖다 놓고 스스로 교회라고 지은 곳을 보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산테 예수! 아산테 예수! 아산테 몽구! 아산테 몽구! 속에 구덩이를 파서 만든 엉성한 부엌에서 준비해온 점심은 그들은 먹을 수도 없는 귀한 음식이며 산길을 하루 종일 걸어 마련해온 정성의 음식이었다. 이 음식에는 신요한 권정미 선교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의 뜻이 풍성하게 들어있었다. 마사이 그리고 도로보족,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듯 보인다. 우리처럼 손가락만 튕기면 켜지는 전기도 없다.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 한 컵도 귀하다. 그러나 그들에겐 나일라시라사 밤하늘에 박혀있던 억만개의 별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비록 제 몸뚱이만한 물동이를 이고 날라야 되는 소녀도 이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웃을 수 있고, 그러기에 신요한 권정미 선교사도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떠날 수 있을 게다.